의도치 않게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이 오는 7월 가동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은 수취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뜻하는 차고 송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간편히 체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송금 실수도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매년 10% 안팎을 기록했던 연간 차고 송금액 증가폭이 크게 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통계가 나온 2019년만 해도 차고 송금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문 인증 하나만 가지고도 송금할 수도 있고 패턴이라든지 워낙에 돈을 송금하거나 손을 수신하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고 송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차고 송금액을 보다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월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송금인 대신 수취인의 차고 송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송금인과 마찬가지로 원치 않게 돈을 받게 된 수취인 등의 개인정보를 금융사로부터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보는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전문기관 입찰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7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일에 맞춰 보안성과 편의성을 완비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